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직 비대면 예배지만은 그래도 10%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또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풀려서 이 본당에 가득 찬 우리의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 되길 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를 선택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우리 즐겁게 노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하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 그 영원하신 이름 송축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 문을 열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이내 위대하신 왕.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보급되어 일상의 생활로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예수로 승리한 호산나 성도님들이 예배를 누리는 승리, 선한 영향을 나누는 승리, 비전을 선포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과 필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꿈소 비즈니스센터의 건축 과정에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며 비전을 키워나는 장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리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가 심히 어렵고 모이기에 힘든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호산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사역들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리더들에게 지혜 주셔서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고 봉사하는 코로나 대응팀 외에 모든 일의 헌신에 주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번 봅시다 온라인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대신방 줌 사용법.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애플 스토어에서 한글 줌 또는 영문 줌을 검색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목사님이 보낸 회의실 링크를 누릅니다. 링크로 접속이 안 될 경우 인도자로부터 회의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줌 앱 내에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회의에 참여하실 때 사용하실 이름을 입력 후 안드로이드 폰은 이름 입력 후 확인 누름, 아이폰은 회의 시작을 누릅니다. 이후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버튼을 누릅니다. 회의 인도자가 수락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므로 잠시 대기하신 후 오디오 연결 버튼을 누르고 인터넷 전화를 누릅니다. 연결된 후 모임 참여 중에는 이어폰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 내가 말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 버튼을 누르셔서 소리 울림을 방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음을 나누는 온라인 대신방에 동참하여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며 마음을 나누는 온라인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많은 참여 바랍니다. 1학기 호산나 장학금 신청을 젊은이 일부에 등록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월 24일 주일부터 2월 7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 일부 겨울 수련회가 1월 30일 토요일과 31일 주일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DTS 훈련생을 1월 31일 주일까지 명지 1층 로비 데스크 행정사무실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2021년 봄학기 온라인 상담학교 수강생을 1월 26일 화요일부터 2월 24일 수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동반자 과정 신청을 매주 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명지 1층 로비 1대1 데스크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대응팀 봉사자를 명지 1층 카페더 미션에서 모집합니다. 작은 성김들이 모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열정마을이며 다음 주는 예담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현장 예배에 또 오실 수 있고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또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영상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또 라이브 채팅 축복 메시지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뵙고 직접 이렇게 축복 찬양을 하니까 참 좋네요. 사실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대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서 그 난감함을 체험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한적이지만 좀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여간 더욱더 예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모친이신 고 유덕자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윤성준 집사님, 자부 임예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세워나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배 좌석을 10%까지 현장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여튼 10%까지지만 오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성시화 쪽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건 비밀이긴 하지만 부산시에서 오늘 1시 30분에 발표를 할 거라고 뭐 우리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래서 2단계로 이렇게 하향할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은 2.5단계고 나머지는 2단계인데 부산은 그동안 2.5단계에 준했는데 2단계로 낮출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 10%지만 그래서 아마 여튼 이닥 발표가 되면 우리 모이는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그 지침에 따라서 허락되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하단과 명지에서 현장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라이브로 또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라이브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역시 예배 예약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10%였는데 만약에 2단계로 하향되면 20%까지니까 더 많이 오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여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열심히 예약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글쎄요, 이거 예배 예약한다는 게 이게 참 그 어떻게 보면 힘든 거지만 또 다른 면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이렇게 미리 사모하고 예약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 예약은 계속 할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아니 식당을 가도 우리가 예약을 하는데 말이죠. 예배를 정말 우리가 예약하고 이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배 예약을 하고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정말 가능한 숫자가 다 오셔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정규 예배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대신방 한번 보입시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대면이 어려우니까 온라인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입시다. 연습을 좀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참 이 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줌으로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 이거 뭐 줌 같은 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그쪽이 아닌 다른 세계에 살겠다. 이대로 살다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상황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배우셔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 같은 것처럼 우리 공동체 또 모든 다락방의 순장님들 예, 이 리더십들이 먼저 줌으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줌으로 신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셔가지고 줌을 열고 목사님과 그리고 또 공동체장님 또 신방대원들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같이 신방을 줌으로 받는 그런 걸 계속 하셔야 앞으로 우리가 더욱 이런 상황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어떤 그 인도와 또 문의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면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이번 주 기도는 릴레이 기도는 열정마을이고요. 다음 주는 예담마을입니다. 정말 어떤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니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미꾸면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건축위원 모두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혜를 주시고 오직 겸손과 부지런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동부토건이라는 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 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시공업체 선정을 다시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시공업체 선정이 안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시공업체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영적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좋은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또 이 시공업체 새롭게 선정하는 이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귀한 일꾼들 주님께 세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부사를 내고 오울려비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미꾸면서 비전센터 건축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꾸면서 비전센터라고 하는 귀한
건축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이 일이 영적인 일이어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사렐과 오올리압의 지혜를 주시사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고 환경이 힘들다고 말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영성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지난 1월 첫 주인가요? 사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텅 빈 예배당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역시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사부까지 설교하려고 하시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제가 주일을 네 번 설교하는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지치냐고 물어보실까. 그래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설교하실 때 그 성도들부터 그래도 힘을 얻으니까 덜 지치실 텐데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계속 설교를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느냐 지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함께 있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물론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또 예배 지키기 챌린지를 통해서 뭐 라이브 채팅으로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반응이 없는 어떤 그런 주고받는 반응이 없는 그런 곳에서 설교하는 것과는요 정말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면요 한 번 예배 들을 때마다 급격히 지쳐가요.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왜냐하면 충전이 안 되니까 어디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날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이었어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 맞습니다. 세상이 다 내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세상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그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인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제대로 충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주님과 단독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물론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어요. 충전받을 수 있어요. 정말 뭐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얻는 것이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교제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 한 달도 훨씬 넘어서 횟수로 따지면 2년 만에 저희가 다시 모였잖아요. 그렇죠? 식구도 10% 미만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성도님은 정 와서 목사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짜 그 표정이 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름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다라는 사실.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정말 살리는 영적인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된 통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것이 로마서 1장 8절로 13절,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언뜻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유는 여기에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애매한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낸 것이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으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오늘에게 주고 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세대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영적 에너지의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질병과 재난으로, 예, 이것도 죄의 공격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의 교제가 정말 제한당하고 어려워진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그렇죠? 예,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트라는 것, 이걸 참 보면 그 가사를 보면요 고상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아마 그래서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주 실제적이고 적나라한 표현들, 아주 우리가 그냥 쉽게 쓰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가 어떤 노래가 있냐면 당신은 나의 배터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당신은 나의 배터리. 사실 이거는요 노래 가사 한 말로 쓰기엔 너무나 사실 적절하지 않죠. 이런 노래 가사 한 말에 당신 나의 배터리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너무 실제적이고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속되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터리라는 표현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여러분 이 배터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현실의 한복판에 있는 아주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배터리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영어로는 배터리. 그러니까 그 배럴이라는 배터리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게 배터리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배터리 이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옛날부터 받아 쓰고 있는 그야말로 시중 가운데 있는 그런 배터리가 배터리예요. 그렇게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우리한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실제적이고 적나라한,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좀 무식해도 보이는 뭐 그런 표현이 바로 배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만든 사람도 좀 그게 그래서 그랬는지 제목은 아예 표준식 표현으로 사랑의 배터리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목은. 그런데 실제 노래 가사에 가서는 그냥 뭐 당신은 나의 배터리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와닿으니까. 그게 진짜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런 배터리라는 가사를 쓰고 있는 이런 노래까지 나왔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배터리가 이 배터리가 이 시대에 우리한테 너무나 실제적이고 밀접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 유행가의 가사로 나올 만큼 지금 우리한테 가장 밀접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 배터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뭐 다른 것 뭐 꼽을 것도 없이 예,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 지금 배터리를 다 갖고 다니잖아요. 뭐 지금 배터리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다 배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이게 또 충전이 돼야 돼. 충전이 안 되고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요, 이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요, 배터리가 다 나가고 나면요, 그건 먹통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보면요, 얼마나 거기 신경 쓰는지 막 65% 밑에만 내려가면 막 난리가 나요. 아주 배터리가 없대요. 본인은 65%나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막 충전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게 또 불안하니까 뭐 보조 배터리까지 갖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좀 대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자기기에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것은 삶의 모든 부분,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충전한다는 것, 이건 전자기기 배터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 특히 영적인 부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전화기의 배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심령도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방전되고 나면요, 예, 우리는 먹통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삶 자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충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최고의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서두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른 성도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 성도는요, 존재 자체로 다른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예, 성도는요, 존재 자체로 다른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성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른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잊었다고 한다면, 아니 감사를 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짜증이 나고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바로 상처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성도에 대하여 그가 아무것도 내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가정은요, 가족 다른 사람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가끔 보면 부부들도 보면요, 어느 날 새삼스럽게 은혜 받으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냥 배우자를 향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있어줘서. 굉장히 어리둥절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격이 안 그래서 못한다, 아니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성 문제예요. 정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이나 감정 중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십자가에 처리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죠, 그렇죠? 정말 오직 성도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의 출발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기도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관심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아주 위급한 가운데 계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천국으로 떠난 그런 참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제가 이분과 이야기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힘든 일을 너무나 신앙으로 아름답게 잘 이기고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제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 먼저 천국으로 떠났다, 그분이 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부부는 벌써 이전에 항상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었고 그 소망을 같이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음이죠. 정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어 그 소망을 서로 나누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떠난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이 성도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걸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보호자 대기실 그 춥고 외로운 자리에서 혼자 벌벌 떨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이 우리 수요예배 상황을 영상으로 이렇게, 뭐 그때는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살아났다, 그 순간 정말 힘을 얻었다고. 예, 바로 그런 성도의 기도로 그 어려운 것을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정말 그 고백에 제가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기본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면서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것, 그것은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도 아닌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죠. 여러분, 기도를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예,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영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기도해 주는 것, 성도 교제의 기본적인 액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의 기본적 액션이다. 세 번째는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보통 두 가지의 잘못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중에 잘못된 해석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부분에서 바로 이 은사라는 것을 갖다가 은사 목록, 즉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로마서 12장이라든가 또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소위 은사 목록에 나오는 뭐 방언, 뭐 통변, 혹은 신유, 혹은 무슨 뭐 가르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 목록에 나오는 그 은사라고 보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만일 그렇게 해석이 되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그런 은사들은요,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주셔야지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는요, 바울사도 그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받은 은혜, 즉 자기의 영적 체험과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잘못 해석되는 것은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이걸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질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헌금을 해달라는 뜻이다. 헌금을 요청하는 것인데 대놓고 헌금해달라고 말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하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헌금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헌금을 필요로 했으면 그냥 말했을 거예요. 헌금해달라고. 왜?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닌데 뭐. 주의 나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은근하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것은 역시 은혜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고 싶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꽃과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성도가 성도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삶 속에 깨닫고 체험한 주님의 그 세밀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눌 때 말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깨어진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영성이 다시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감격을 나눌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를 나눌 때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도가 성도로 더불어 나눌 때 그때는요, 그것은요, 그 나누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예, 은혜는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듣는 다른 성도한테는요, 그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가지 더, 주님 안에서 받은 삶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삶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요, 정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은요, 로마가 보고 싶어서 무슨 관광하려고 그거 아니죠, 그렇죠? 바로 뭐예요? 사역의 비전 때문에.
그는요 정말 그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그 사명 받았어요. 그 비전을 받았어요. 저 그것을 위해서 온 삶을 던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하는 그 비전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받은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건 역시 성도의 교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비전을 나누면요, 그 비전을 나누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성도가 이렇게 비전을 나누면요, 거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성도가 비전을 나누면요, 그 비전을 듣는 성도의 가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비전의 조력자가 되는 헌신과 그 비전을 돕는 후원자가 되는 결단이 일어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로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어떤 그 모든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정말 성도와 함께 이 비전을 나누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다른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이 사명, 비전을 나누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바로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 것이죠. 자,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그걸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상황이 지금 성도의 교제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혹시 이 성도의 교제, 어떤 성도와의 이 어떤 그 사귐이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방전하는 것이 된다,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감정들이, 그런 어떤 기억들이 오히려 영적 에너지를 방전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걸 단호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요, 가끔 이렇게 뭐 거기 보면 어떤 경고 같은 게 뜹니다. 지금 쓰지 않는 불필요한 뭐 이런저런 앱들이 있는데 이것이 열려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소모시키고 있다. 받아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 아무리 어떤 앱이라 할지라도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그게 다 지워버려요. 그냥 단호하게 다 지워버립니다. 배터리를 갖다가 잡아 먹고 있다는데 그걸 놔둘 수가 없죠. 아니, 이 배터리 용량을 잡아먹고 있다면 다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그 어떤 그런 메모리가, 그 감정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정말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요, 예,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다 보니까 성도와의 교제에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방전되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십자가 앞에 처리하면서 뭐 힘을 다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서, 그래서 정말 영적인 에너지를 아이들 말대로 빵빵하게 충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성도의 교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지 못한 것은 십자가의 처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교제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낮에도 이걸 멈추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해 성도의 교제를 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든 상한 것들을 십자가에 처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안과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악한 것에게 농락당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하나님의 교제를 그렇게 주에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영적 충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를 충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의 교제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바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모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그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도록 성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영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에너지를 풀리 충전할 수 있도록 성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축복의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함께 갖기 원합니다. 함께 힘을 다해서 가까이 있는 분 또 주신 분을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니 너의 앞에 어려움과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며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성도의 교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 귀한 성도의 교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 그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정말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 백성 위에, 이제 태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